시작하시는데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 내 스스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내 자존감이 옛날만큼에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 생각 굉장히 많으셔야 돼. 올해에 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야 된다라고 하고 대답을 해주셔. 그리고 왜 마음이 서글퍼? 이게 아니라 마음이 서글프다라는 마음이 먼저 나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히를 아무도 몰라주나 혹은 내 스스로가 그게 성과가 무는 거 아니지?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내 만족이 안 돼서 나 혼자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드나 뭔가를 이동을 껴야 되나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중심을 못 잡고 있다라 그래. 근데 이것 또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어. 내 스스로가 다 이거야?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휴지 줄까? 휴지 여기 앞에 없나? 괜히 남자친구랑 같이 왔나 보다. 왜요? 말을 못하겠어. 안 들려. 그래서 그 같이 아까 저기 장난식으로 뭐 궁합 보러 왔냐 그게 아니고 제가 딱 제일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직업적인 거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네. 회사를 여러 번 옮겼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게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맞아요. 전공 살려서도 이제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좀 해보고 뭐 강사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제안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기획 쪽에서도 일도 하기도 하고 직업이 지금 뭐 나이가 막 서른도 넘지도 않았는데 네 번을 바꿨어요. 그러다가도 네. 안 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병원 쪽에서 아이들 네. 이제 검사하다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일을 관두고 지금은 이제 필라테스 쪽으로 강사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배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안정이 안 찾아졌어. 맞아요. 왜? 원래 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돋보여야 되는 사람이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냥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을 해야지만 본인은 스스로 성취감이 느껴지고 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대.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 되게 열심히 살았어.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흐지부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맞아요. 그냥 남들은 이거 이렇잖아. 이왕 쉰 김에 내가 조금 쉬어가도 되겠지. 나 아직 어리니까. 내가 또 한 번 실패수를 맛봤어. 아 그럼 내가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뭔가 힐링이라도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가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아예 회의했었네 라는 말이 나올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너무 타이트한 내 자존심에 나를 갖다 너무 타이트하게 다뤘대. 그게 본인이 지금 무너진 마음이 원인이 됐다라 그래. 본인 자신한테 너무 책찍질을 많이 했어.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것밖에 안 해? 근데 내가 그냥 마음의 중심을 못 잡았을 뿐이지 내가 재미를 못 느꼈을 뿐이지 성취감을 못 느꼈을 뿐이지 잘못됐던 거 하나 없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제 아홉 끝자락에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조급해진 거야. 그쵸? 그래서 남들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직업을 바꿨으면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히고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뭐 결혼도 해도 애도 낳는 마당에 난 아직 내 직업이 뭔지 몰라. 맞아요. 거기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패닉이 온 거야. 좌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거지 이 분 아니었으면 본인이 절대 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했다라고 하고요. 올 초에 2, 3월 달에 내가 한번 완전히 무너질 뻔 했었어야 돼. 자포자기 그냥 와르르. 그때 퇴사했어요. 와르르 그거 퇴사하고 나서 내가 그냥 아예 집 밖에 못 나왔어야지가 맞아.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나마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내가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거 괜찮다던데 요새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봤을 적엔 본인은 역마살도 있어. 이 아니라 왜 한 군데 진드근이 있을 성향이 원래 못 돼.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본 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왜 자리 못 잡고 방황하면서 살았지가 아니라 나 그래도 젊은 나이 여러 가지 해봤어.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제 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내 자신을 좀 다독여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본인이 지금 몸적으로 하시면서 내 몸의 변화가 있으면서 조금 자신감이라던가 재미를 찾았지 그거라도 없었으면 본인이 지금 이것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던져버릴 형국이래. 올 7, 8, 9월 달에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면 내가 올 하반기 쪽에 10월, 11월, 12월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다행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내가 뭔가 하겠다, 나 이거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렇게 심어지면 또 엄청 잘하실 분이야. 그리고 어차피 진드근이 앉아서 있는 일을 올해는 못 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나마도 몸으로 표현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남을 가르쳐. 내가 뭐라고 나 몸매도 좋지도 않은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 하다가 또 그만두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 계단 한 계단 가다 보면은 남 밑에서 일할 분 전혀 아니에요. 남 밑에서 일할 분 전혀 아니고 조금 꿈을 크게 가져. 진짜 길게는 37쯤 되시면 내 거를 가지고 운영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게 제일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왔을 때 첫 번째 질문 없어요. 이거 혹시 남친구도 그러더라고. 이거 만약에 직업을 바꿨는데 저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게 이런 걱정이었구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궁극적인 거는 전공을 아동 청소년 쪽으로 전공을 해서 이제 아이들 관련한 키즈 필라테스 쪽으로 하면 좋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하면서 혹시라도 근데 또 성향이 지금 1년 간신히 버티고 그리고 퇴사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니까 아니야 옆에서 힘들더라고요. 지지해줬던 사람이 없었을 뿐이야.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실수는 있을 수 있어.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다독여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험하게 겪었든 내 나름대로 속상하게 겪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내가 이 지금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음에 후회 보자면 나는 본인이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 쓰는 거 솔직히 싫어해. 힘들어요. 복잡한 거 싫어해.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자유롭게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 사람이지 체계적이게 짜여있는 틀에서 움직일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결정,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정 하러 온 거야, 사실. 맞아요. 그쵸? 이 이상 이제 내가 이게 틀렸다고 하면 난 더 이상 없어, 답이.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마지막 결정 잘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다 보면 내가 직업적으로 움직일 일은 내년쯤 봄에 5, 6월 달쯤 되면은 이게 직업으로 움직여질 일이 분명히 있대요. 지금은 준비 과정에 있어.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접목이 돼서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더 좋을 거래. 연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거와 접목을 해서 이게 많이 이게 분포가 되진 않았을 거야. 본인이 방금 아까 말했잖아. 뭐 아동 심리 뭐 그쪽으로 했다고. 그거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남들보다 독창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특색적이고 이색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려지고 좋아질 거라고. 무너지지는 않으실 거야.
시행착오가 있었을 뿐이에요. 33가지의 고비 잘 넘기시고, 그건 두 번째 고비고, 첫 번째 고비는 7, 8, 9,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그 후 달. 그때만 내 마음의 중심 잘 잡으셔. 어떻게 무당이 한마디 잘 선택했어요 라고 해도 내 마음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